원래 하고 싶었던 멤버 보이는데 제 눈에는 준서를 뺀 한겸팀 한겸팀 너무 탐나는 8명이에요 그쵸 와 어떻게 이렇게 뽑아놨지? 와 야 멋있다 상대 팀을 통으로 영입한 거죠 지금 그러면 아 그러네 같이 이번 무대 하면서 굉장히 사운드가 마음에 들어서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네 무서운 사람이야 한겸이를 처음 뽑았을 때는 그 이미지적으로 저는 확실하게 있었어요 이게 아 우리는 정글 느낌으로 가면 딱이다 정글의 왕으로 만들어야겠다 한겸이를 와일드함에서 나오는 한겸의 목소리 그거면은 1위 먹을 수 있겠는데 네. 유희열 심사위원님이 윤두현이 타잔 부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느낌이 급박 왔어 이게 정글에서 정글의 왕이 한번 돼야 된다 그래서 녹음해왔는데 그냥 들어요 네. 내가 차 운전하다가 녹음한 거니까 감안하고 들어요 나 노래 못하니까 이런 느낌 빰빰빰빰빰빰빰 에리에루 랄라레루레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막 주제 같은 거 외우는 거 있잖아 그걸 이제 하나 넣는 거지 섹션으로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그리고 코러스 진짜 당황스러운 거는 없지 않아 있었죠 듣도 보도 못한 음악이 나온 것 같아요 키가 없었어요 그때는 에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그림이 딱 그려졌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저는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는 이제 저 자신을 못 믿기 때문에 저는 아 월드뮤직을 하고 나서 이제 와 이제 이번엔 진짜 대중적으로 다가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도 지니까 이제 네. 아니 좋았어 그것도 좋았다니까 진다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한겸이 잘한다 생각하는데 자신감도 막 없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1등을 만들어주겠다 한겸이를 앞에 이런 사운드 내면서 이거 토대로 멋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? 이게 되게 멋있을 것 같아. 오케이. 느낌 알았어요. 이거는 느낌 와요. 아이디어를 내면 형이 정리해주고 해서 이렇게 너무 잘 만들어 나가셔서 저도 이제 뭔지 모르게 홀려버린 그런 느낌이죠.